안녕하세요, 누님. 안녕. 잘 지내셨어요? 아니, 바빴어. 바쁘셨어요? 피곤해, 피곤해. 우린 3층에 산다고? 층으로 올라가는 거. 오늘 오전에 지금 한창 준비 중인 물랑의 윤희랑 셰프님의 제품 시연이 있을 예정이고요. 오후 시간에는 16개 브랜드를 12개 부스로 천천히 다니시면서 즐기고 또 시식도 해보시고 수출하시는 분들, 뭐 수입하시는 분들과 대화가 직접 되는 안녕하세요. 이진이 버터와 이진이 위몰렛 치즈를 함께 여기에서 오늘 부지리를 함께 구워서 드리려고 하고요. 확실히 딸기는 녹색의 포인트가 곁들여져야 아름다운 것 같아요. 많아서 좀 답답했는데 지금 시원해졌죠. 기분도 기분 전환도 되고. 시원한 맛? 시원하고 약간 산미가 좀 기분 좋은 정도? 알코올 못 드시는 분들은 살짝 치기 올라올 수 있어요. 근데 맛있어요. 이어 파트너로서 대표적인 예술 그리고 윤예랑 셰프님, 오늘 이 행사를 이끌어주고 계시는 김혜준 대표님, 인플루언서 콩글까지 모두 여러분들이 없었다면 오늘 행사가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Et des collaborations fructueuses pour faire rayonner toujours plus la gastronomie française en Corée.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Elle s'appelle Comble, elle a une chaîne YouTube, elle a aussi un restaurant. Ah, très bien. Et donc elle est vraiment elle est cuisine genre de Et donc là, cette fois-ci, elle va nous faire une vidéo pour les influenceurs, etc., de la matinée, de toute la journée bon. Sur YouTube. 안녕하세요. 저 오늘은 푸드 익스피리언스 프랑스 대사관에서 주최하는 제2회 푸드 익스피리언스 행사에 제가 초대돼서 왔는데요. 오늘은 이 행사를 이렇게 소개하는 그런 좀 임무를 맡고 왔어요. 첫 번째로 소개해드리고 싶은 건 제가 늘 아주 잘 사용하고 있는 페이장 버터예요. 이쪽에 보시면 제가 아마 유튜브에서도 많이 보셔서 아실 거예요. 이 페이장 버터를 잘 소개해 주실 분을 한 분 살짝 인터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페이장 버터는 일단 합동조합, 프랑스에서는 합동조합에서 온 버터예요. 그래서 프랑스 자체가 이제 목초를 먹이는 소한테서 나온 원유로 만든 버터고요. 프랑스 버터가 유명한 점은 이제 젖산균을 통해서 발효한 버터라서 버터에 대한 풍미가 좀 더 특이한 버터예요. 특히 페이장 브리통 버터 같은 경우에는 프랑스로 치면 낙농업의 가장 중심지 브르타뉴에서만 생산되는 원유로만 사용한 버터고요. 네, 그 젖산균을 통해서 저희가 발효를 한 버터이기 때문에 풍미가 굉장히 좋고 굉장히 퀄리티가 우수한 편입니다. 네, 페이장은 말씀하셨다시피 노르망디에서 굉장히 노르망디 하면 원래 정말 원유로 굉장히 유명해요. 그래서 비도 적당히 잘 오고 목초도 우거지고 해서 소들이 정말 좋은 양질의 우유를 생산해낼 수 있는 그런 최적의 위치라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바다 근처라서 해수 때문에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여튼 다른 나라에서 판매되는 그런 버터하고 다르게 유지방이 보통은 80이라고 하는데 노르망디 쪽에서 만들어지는 대부분의 버터는 82% 정도 돼서 프랑스 버터가 유명한 걸로 알고 있어요. 선물도 괜찮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번엔 아치라는 노르망디에서 조금 아까 소개해드리는 버터 다음으로도 유명한 아치를 소개하려고 하는데요. 아치 식초죠? 사과, 초모 식초고요. 네. 애플사이더 비니거라고 많이 부르고 있는데 네, 국내에서는 사과 식초라고 많이 알고 계세요. 근데 사과 식초랑은 조금 약간 개념이 다른 게 사과 식초라는 거는 이제 초산에 사과 향을 입혀서 이제 유통되는 걸 보통 말하는데 저희는 이제 100% 사과가 들어있고 사과를 발효해서 거기서 나오는 초산을 먹는 게 이제 애플 사이더 비니거예요. 그래서 이제 성분이나 효능이나 이런 것들이 좀 많이 다른. 네, 이거는 이제 저희 애플 사이더 비니거만 이제 물에 희석해서 탄 음료고요. 여기는 저희 이제 베리에이션도 굉장히 좋아서 진저랑 레몬이랑 같이 블렌딩 된 거예요. 식전에 먹으면 소화도 많이 좋아지고 다이어트에도 많이 좋고
몸도 유연해진대요. 맞아요. 식초를 많이 먹으면 제가 어렸을 때 너무 딱딱한 몸을 가지고 태어나서 어렸을 때 식초를 많이 먹고 밈을 당해서 되게 깔끔해요. 단맛은 많이 느껴지지 않고 되게 깔끔한 것 같아요. 꼭 아까 전에 무알콜 샴페인 마신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맞아, 조금 그래서 드는데요. 그래서 프랑스에서 식전주 대신으로 많이 먹기도 해요. 그거 너무 좋은데요? 저는 아치라고 해서 살짝 검색을 해봤어요. 근데 생각보다 브랜드가 탄생한 지는 그렇게 오래되지 않은 굉장히 젊은, 그죠? 네. 저희가 프랑스에서 가장 오래된 브랜드예요. 오, 왜냐하면 리브랜딩을 했어요. 아, 리브랜딩을 네, 해서. 이제 저희가 20년도에 리브랜딩을 네네. 해서 네네. 아치라는 브랜드로 다시 탄생을 했고 사실 그 전에 그걸 놓쳤군요, 제가. 아닙니다. 아, 근데 사실은 그 사과주도 되게 유명하잖아요, 노르망디가. 그래서 사과가 저는, 너무 유명한 그쵸? 나라라서. 맞아요. 칼바도스라는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술이죠. 그게 있는데 조리할 때 굉장히 잘 사용해요. 프렌치 요리에 잘 사용하는데 그 지방에서 나는 아주 맛 좋고 유명한 사과로 만든 식초라니 구미가 많이 땡깁니다. 아, 근데 병도 너무 예뻐요. 이거는 이제 이번에 네. 리미티드 디자인으로 나온 네. 패키지고 이제 이게 시그니처로 출시되는 라인이고 네. 디톡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가지고 다니면서 마셔도 되겠네요. 가지고 다녀서 마셔도 되는데 네네. 이제 다이어트에 특화된 음료라서 이제 블렌딩 다이어트에 최적화된 그런 이제 재료로 블렌딩을 한 14일 챌린지 마실 그래요? 수 있게 나온 거예요. 필요한 거 아니야? 어머, 감사합니다. 달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었는데 이게 혹시 구미는 10ml씩 아, 그래요? 이틀간 나눠서 드시면 돼요. 그러면 그냥 물에 타서 마시던 보통 300ml에서 500ml 정도의 식전에? 아무 때나 드셔도 돼요. 근데 저는 밥맛을 보통... 확 떨어뜨릴 것 같아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식사 전에 먹어요. 그렇죠. 아무래도 밥맛을 너무 식사 감사합니다. 식사 후에 먹어도 이제 소화도 잘 된다고 네네. 하니까 혹시 구매는 어떻게 해요? 저희 공식 런칭은 했고 네네. 이제 이번 달에 수입이 네. 돼서 들어오면 저희 네네. 자사몰에서부터 유통을 네네. 시작을 할 거예요. 그래서 제일 처음에는 저희 자사몰에서 만나실 수 있으실 네네. 거예요. 제가 그러면 나중에 링크를 간략하게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정리하고 그리고 맛있는 식초 갖고 다른 음료나 아니면 다른 요리를 할 수 있는지 제가 잘 연구해서 소개 잘 해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너무 잘해주셔서 누가 유튜버인지 모르겠어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번에는 제 제제파크라고 저는 솔직히 되게 친근한 업체예요. 제가 콩불이라는 가게를 하면서 계속 이 소금만 사용을 했기 때문에 제가 항상 수업 때나 아니면은 유튜브 촬영할 때도 항상 제가 이 소금 얘기 많이 했잖아요. 소금이 굉장히 요리에 중요하죠. 물론 우리 사람 인체에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이 맛있는 소금을 직접 대표님께서 가지고 오신 거예요. 계량도 소금이 좋은 이유. 계량도 소금이 이제 우리나라 소금에 비해서 또는 다른 소금에 비해서 네. 제일 좋은 이유는 첫 번째 맛있습니다. 가장 깨끗한 소금입니다. 미세 플라스틱 검사를 네네. 했는데 계량도 소금에는 미세 플라스틱이 없다고 나오고요. 네네. 소비자들이 제일 걱정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환경 호르몬. 네. 환경 호르몬이 계량도 소금에는 나올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계량도 지방 같은 경우는 네. 갯벌에서 생산합니다. 네. 그 자체에서 환경 호르몬이 나오지 않는 소금이고요. 이유식 만들 때 이런 플레르세를 사용하시면 이유식에는 아이들한테 가장 맛있게 소고기 비싼 거 쓰고 맛있는 재료 다 쓰신 다음에 한주 소금 쓰시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맞아요. 얘는 다른 간이 필요가 네. 없어요. 이 하나만 가지고도 미네랄도 굉장히 풍부한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네, 사실 맞습니다. 제가 이 소금을 쓰는 이유는 고로동 블루에서 이제 수학을 하고 그리고 요리를 시작했는데 그때 처음 사용했던 소금이 계량드. 고로동 블루에 됐었어요. 네네네. 네. 그래서 그 계량드 소금을 사용해서 저는 당연히 이 소금으로 간을 해야 된다라는 고정관념 같은 것도 있었는데 사실 쓰다 보니 다른 소금도 굉장히 많이 사용하는데 정말 깔끔하고 맛이 너무 좋아요. 또 감사합니다. 간 우리나라 입맛에도 너무 잘 맞죠. 핑크 솔트도 네네. 있고 여러 가지 솔트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계량드가 저는 제일 우리 입에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건 또 하나의 장점이라고 굳이 말한다 그러면 네. 계량도 소금도 천일염이거든요. 네. 우리나라 사람들이 제일 천일염. 좋아하는 소금도 천일염이고 네. 맛의 차이가 크게 나지 않는데 더 맛있어요. 저 개인적으로 항상 말씀드리죠. 어떤 레시피를 할 때 다른 건 모르겠지만 소금만은 똑같은 거 쓰시라고 제가 종종 말씀드렸을 거예요. 근데 그만큼 사실 소금이 우리 몸에도 그리고 요리에도 하는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소금 브랜드가 있지만 단연코 하나를 꼽으라면 저는 계량도 소금을 항상 추천합니다. 저 다음번에 인터뷰할 때는 네.
이사님이나 홍보파트 그쪽에서 섭외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대표 이사님을 뵈서 너무 되게 반가운데요. 아, 감사합니다. 또 기억해 주셔서 너무 네. 좋아요. 앞으로도 좀 네. 맛있는 좀 네, 한결같이 네. 좀 잘 부탁드립니다. 아,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수고하세요. 저 다른 네. 데들 좀 둘러볼게요. 네. 아, 저 맨날 쓰고 있어요. 아,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요번에는 제가 이진이 생메르 버터를 네. 엄청 좋아하는데 정말 즐겨서 먹고 있어요. 그런데 계속 찾는 데 없는 거예요. 정말 젊어졌어요. 정말 많이 젊어져서 이렇게 나왔을 거라고 생각도 못하고 한참 찾다가 요 아이스크림 머신에 이끌려서 여기까지 왔어요. 사실 이진이 생메르는 제가 굳이 열고 하지 않아도 너무 많이 잘 알고 계실 것 같아요. AOP 인증 네. 이진이 버터 니콜 그냥 AOP라고 생각하시면 네. 돼요. 굳이 뭐 그렇게 어렵게 갈 필요는 네. 없는데 이진이 버터나 이진이 제품이 왜 좋은지 설명을 좀 들어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구름의 F&B에서 이진이 생메르 브랜드 네. 마케팅을 담당을 하고 있고요. 말씀하셨다시피 이진이 생메르는 이진이 AOP 버터로 굉장히 유명한 브랜드인데 버터뿐만이 아니고 치즈나 캐러멜, 노르망디 원유로 만든 이진이 아이스크림까지 지금 나온 상황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홍보하려 오신 이 자리에 보여드리고 있는 거고요. 대표적으로 이진이 중에 이제 치즈, 미몰레트 치즈가 대표적인 치즈 중에 하나이고요. 프로마주 프레라고. 우리나라 치면 요거트 플레인 요거트 같은 거예요? 아니면 아, 요거트처럼 드실 수 있는 건데 생치즈예요. 요거트는 아니고. 네. 그래서 지금 딸기, 라즈베리, 그 사과 맛까지 세 가지 맛이 준비되어 있는데 저기 보여주신 유리컵에 보여지는 것처럼 토핑을 올려서 이렇게 드시면 되는. 프랑스에서는 아침 식사 대용으로 먹는다고 해요. 그 유명한 이진이 버터가 들어간 캐러멜까지 지금 선보여 드리고 있고요. 이렇게 보시면 이게 좋은 아까 전에 계속 이렇게 옷이랑 너무 오늘 의상 컨셉이랑 너무 잘 어울린다고 오늘 이진이를 위해서 이렇게 시골풍의 이런 디자인으로도 지금 만나보실 수 있고요. 이제 이런 하얀색 같은 경우에는 가염 버터가 들어간 이제 캐러멜이고 무염 버터가 들어가거나 혹은 크림이 들어간 이진이 AOP 크림이 들어간 또 버터 캐러멜이에요. 그래서 좀 다양하게 좀 즐기실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건 처음 봤거든요. 네, 맞습니다. 노르망디 신선한 원유로 만든 이진이 아이스크림이래요. 네. 이렇게 판매하는데 오늘은 바닐라인가요? 네, 이제 B2B 용품으로 네. 이렇게 크게 나와 있는데요. 이렇게 액상 형태로 들어가 있는 레디 투 유즈. 네, 맞아요. 그래서 그냥 기계에 넣기만 네. 하면 아이스크림 이렇게 뽑을 수 있는 형태이고요. 이진이 캐러멜 토핑을 네. 얹어드릴 거예요. 네. 조금 더 식감에 재미를 주기도 하고 맛에서도 좀 더 달짝지근한 맛과 짭조름한 맛을 좀 같이 느끼실 수 있도록 네. 이렇게 시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한번 맛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막 달지 않아서 좋은 것 같아요. 아주 맛있어요. 영상이 올라가면 이미 끝나서 드셔보실 순 없겠지만 어떤 매장에서 이진이 아이스크림이라고 하면 꼭 한번 맛보셨으면 좋겠어요. 되게 고소하고 풍미가 남달라요. 그 치즈 향도 살짝 나면서 네, 약간 버터리한 느낌. 예, 맞아요. 버터리하고 제가 미몰레트 치즈를 먹어서 그럴까요? 여튼 그런 맛이 되게 좋아요. 너무 감사해요. 아, 정말 맛있어요. 한번 드셔보실래요? 미몰레트 치즈도 굉장히 맛있거든요. 다음에 이걸로 다양한 요리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너무 맛이 되게 깔끔하고 좋은 네,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맛이 그렇죠? 되게 부드럽고 네. 위스키랑도 잘 어울리고 커피랑 드셔도 되게 맛이 좋아라 좋아요. 네, 이게 그냥 일반 치즈랑 굉장히 달라요. 이제 농업 경진대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네. 치즈 부분에서 이제 금메달을 올해 이제 땄다고 하는 마크까지 표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네. 네, 2022년. 매달까지는 제가 정말 이진이가 굉장히 젊어진 것 같아요. 많이 좀 노력하고 있죠. 패키지도 약간 좀 이렇게 귀엽게도 나오고 네. 좀 전에하고 다르게 이진이 하면은 왠지 버터만 생각을 하기 쉬운데 더 다양한 이렇게 식품군을 만들어줘서 네. 소비자 입장에서는 더 좋을 것 같아요. 다양하게 맛볼 수도 있고 그 좋은 치즈 유제품으로 만든 좋은 뭐 생산 라인이 있으면 저희도 되게 재미있는 요리 같은 것도 많이 네, 할 것 같아요. 네. 앞으로 더 많은 이진이 제품을 수입을 해서 더 맛있는 문화를 알리겠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굉장히 빳빳한데
아, 이번엔 프랑스 하면 물론 맛있는 게 굉장히 많은데 네. 까눌레 아주 유명하죠? 전통 디저트. 네. 프랑스 보르도 지방의 네, 대표적인 전통 디저트예요. 근데 이거 만들기 사실은 쉽진 않아요. 그렇죠. 예. 그리고 돈도 많이 들어요. 네, 틀의 문제도 있고 맞아요. 이형제라는 원료의 문제도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틀이 되게 비싸요. 네, 그리고 좋은 틀을 사용을 하려면 맞아요. 구하기 어려움과 그쵸. 가격 네네. 부분도 있고 네. 그런 어려움이 좀 국내에서는 애로점이 좀 있으세요. 여기는 아키텐 스페시알리테. 네. 스페시알리테 발음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이 부스는 그렇게 소개해 드려야 되겠어요. 까눌레 이것을 냉동 상태로 수입을 하셔서 그냥 저희 굽기만 하면 돼요. 네, 맞아요. 살짝 데펴준다는 개념으로 네. 200도에서 8분, 별도의 해동 우와. 없이 보통 생지 같은 경우에는 180도에서 막 40분 이렇게 구워주잖아요. 해동해서 근데 요거는 그런 편리한 점이 있어요. 냉동 상태에서 바로 오븐이나 에어프라이까지 가능해요. 아 근데 네. 이거 같은 경우는 집에서도 좋지만 집보다는 사실 작은 카페 같은 곳에서 그런 데서도 많이 쓰시죠. 그렇죠. 예. 판매하시기 굉장히 좋을 네, 것 같아요. 사실 맞아요. 사이즈도 되게 다양한데 네. 맛이나 향도 다양한 것 같아요. 뭐 럼 바닐라 까눌레도 있고 초코깐 초코 까눌레도 있는데 사이즈도 굉장히 좀 다른 곳에 비해서는 좀 다양한 것 같은데 저 집에서 이거 만들려면 어렵죠. 이렇게 나오기가 어렵고 비주얼도 사실은 어떤 틀을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상당히 좀 다른데 네. 국내에 만드시는 분들의 까눌레 비해서는 조금 키도 크고 네. 그다음에 비주얼도 좀 좋다고 봐야죠. 맛도 좋았어요. 제가 조금 아까 우에서 드셔보셨어요? 네, 네. 저 원래 단 거 많이 안 먹는데 네. 딱 적당한 당도 너무 좋았어요. 아무튼 필요하시면 네. 제가 나중에 검색하기 편하시게 링크 잘 걸어드릴게요. 고맙습니다. 오늘 소개해 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감사합니다. 쉽게 먹겠습니다. 네. 네. 아 이번엔 펑플리. 이름이 너무 귀여워요. 네. 펑플리. 저한테는 살짝 생소한 브랜드거든요. 그래서 네. 오늘 되게 관심 있게 보고 네. 여기를 오고 싶었으나 사람들이 굉장히 네. 많아서 이제 왔습니다. 적이었죠.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네, 일단 AOP 네. 인증을 받은. 아. 버터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AOP 인증 여기 보시면 맞습니다. AOP 인증 네. 빨간 거 파란 네. 거 아니고 빨간 거예요. 네. 그리고 여기에 보면은 이제 오리진이 여기 써 있죠. 네네네. 네. 샤오퍼와토에서 네. 생산을 하고 있고 네. 저희 국내에서는 마켓빌더즈 코리아가 네. 유일하게 수입을 하고 네네. 있습니다. 대형 베이커리보다는 네. 좀 아티장 베이커리 네. 쪽으로 해서 영업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다양한 시도를 하시는 셰프님이나 파티셰 분들께서 네. 손님들이 버터에 대한 칭찬을 많이 해주신다. 피드백이 좋기 때문에 네. 계속 믿고 사용할 수밖에 없다라고 네.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수월하게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저도 요리를 하거든요. 네. 사실은 이게 네. 좋은 버터 괜히 아깝게 낭비할까봐 전 요리에만 주로 사용하고 있거든요. 아, 근데 뭐 영국이라든지 이런 네. 데에서는 키친 셰프들이 더 네. 사랑을 하는 버터예요. 그래서 네. 뭐 스테이크라든지 네. 할 때 버터로 샤워하면서 네. 이렇게 딱 구우면은 정말 맛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제가 이따가 가시는 길에 네. 250g나 그러면 스테이크 해드시면 네. 진짜 맛있습니다. 네. 요게 이제 페스트리용 네. 시트인데요. 너무 좋아요. 저희 네. 고기 요리 많이 해서 사실 요즘에 네. 계속 파이를 만들려고 계속 네네 미파이라든지 네. 네. 그래서 제가 원래 스튜하고 커리를 만드는 걸 굉장히 즐겨해요. 그래서 제 네. 요리랑 굉장히 잘 어울리거든요. 저희랑 성향이 맞으신 겁니다. 그러면 네. 제가 나중에 정말 따로 연락을 취하고 싶어요. 네네. 제가 일단 잘 뜯어놓고 있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두툼하게 버터랑 네. 바게트를 해주셨어요. 그 중앙에 여기 버터가 네. 이 브릭 버터를 네. 이용한 거고요. 네. 그다음에 네. 바게트 같은 네. 경우에도 저희가 수입을 하는 레물랑 단뚜안이라는 네. 프랑스 밀가루로 만든 네. 바게트예요. 네. 그래서 드셔보시면은 프랑스 밀에서 나오는 그 고소한 맛이랑 또 버터가 나는 은은한 요거트 같은 네. 그런 향이랑 네. 잠봉의 고소한 맛 이런 게 잘 어우러지거든요. 한번 드셔보시면은 만족하실 겁니다. 네. 아, 이거는 네네. 사실은 뭐 먹어보나 마나 사실 눈으로만 확인해도 네. AOP 인증이라서 사실은 의심할 나위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소비자들이 더 많이 쉽게 사용하실 수 있는 그날까지 그날 오면 참 좋겠습니다. 네, 열심히 도움이 해보겠습니다. 되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맛이 어때요? 근데 버터를 먹으면 버터리하다라는 표현을 해요. 그건 약간 느끼함이 묻은 표현이거든요. 전혀 그런 게 없어요. 버터 맞아 싶을 정도로 굉장히 깔끔해요. 풍미도 버터만 그냥 먹었는데도 느끼함이 그런 게 없어요. 신기하다.
버터 꼭 챙겨야겠어요. 안녕하세요. 이번에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은 패키지인데 SNS에서 많이 봐서 그러나 사실 제가 잘 보고 있는 채널 중에 하나인 호프 인터내셔널 맞죠? 호프 인터내셔널에서 굉장히 다양한 식자재도 그렇고 너무 다양하게 이렇게 수입을 하셔서 감사해요. 근데 지금 요번에 치커리 커피라고 수입을 하셨는데 조금 아까 2층에서 제가 먹었거든요. 굉장히 깔끔하고 좋던데 보통 유럽에서 많이 먹는 커피를 대용할 수 있는 차라고 할 수 있고요. 베이스가 커피랑 비슷해요. 근데 넌카페인이다 보니까 임산부부터 어린아이까지 누구나 먹을 수 있는 커피 대체할 수 있는 차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실제 유럽에서는 많이 드시고 계시고요. 제가 약간 카페인 중독인지 모르겠지만 커피를 아침부터 자기 전까지 막 달고 살아요. 그렇죠. 근데 치커리가 사실은 치커리 차가 몸에는 좋잖아요. 그 치커리가 만든 거죠? 맞습니다. 치커리의 뿌리로 만든 그 커피랑 대부분 비슷한데요. 이제 카페인이 있냐 없냐 가장 큰 차이이고요. 커피와 비슷한 향을 내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도 미팅할 때 커피 하루에 막 6-7잔 그냥 먹거든요. 근데 그럴 때 이거 중간에 이걸로 리프레시 해주면 참 좋더라고요. 아, 그렇죠. 코코아만 안 먹어봤는데 제가 코코아만 나중에 따로 한번 아침에 먹어보고 나중에 리뷰 해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오늘 만나서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여기 지금 앞에 보이는 건 보통 다 퓨레고요. 부아롱 설명을 듣도록 할게요. 정말 탐나는 제품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 부아롱 제품에 대해서 살짝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저희 부아롱 제품은 이제 프랑스에서 생산하고 있는 과일 냉동 퓨레고요. 대부분 무가당을 이제 추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원가 100%로 이제 냉동 퓨레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디저트부터 시작해서 요리까지 되게 다양하게 많이 쓰일 것 같아요. 지금 한국에서 유통되는 제품은 이렇게 11가지인가요? 아니면 있나요? 총 50가지요? 이것도 많다고 생각했는데 50가지나 된대요. 제가 제빵 하시는 분들한테 유독 인기가 많을 것 같긴 한데 사실 프랑스 요리를 비롯해서 요리에도 굉장히 많이 쓰여요. 이거 하나하나 퓨레로 만들면 전 처리 과정이 굉장히 힘들어서 사실은 정말 잘 만들어진 퓨레 제품을 많이 찾고 있죠. 코로나 때문에 사실은 굉장히 유명한 셰프들이 한국에 들어와서 다양한 레스토랑 굉장히 많이 해서 이런 것들도 많이 소개되고 있을 것 같은데 어때요? 좀 더 괜찮나요? 네, 예전에 비해서 수요가 많이 늘어난 편이고 예전에는 베이커리랑 파티셰리 쪽에 제한적으로 사용이 됐다면 요즘에는 음료 시장이 매우 커졌잖아요. 그래가지고 음료 시장 쪽으로도 많이 확대가 되고 있고 말씀하신 요리 쪽도 많이 확대가 되고 있고 또 최근에 맥주 쪽으로도 많이 활용이 되고 있어요. 혹시 어디에서 구매를 하실 수 있는지 또 알려주실 수 있어요? 재원 인터내셔널. 재원 인터내셔널 소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아, 이쪽에 보시는 건 제가 다른 거 한번 몇 가지 제품을 소개해 드린 적이 예전에 있었는데 발사믹 펄이에요. 캐비어 느낌 나는 약간 왜 요리에 엣지를 더해줄 것 같은데 이게 발사믹이라서 약간 식초맛? 상큼한 맛의 펄인데 요리 위에 가니쉬로 많이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거 개인적으로 굉장히 관심 있게 본데 대용량이래요. 엄청 대용량이라서 많이 드시는 분 파티 요리 같은 거나 아니면은 케이터링 같은 거 하시는 분들 수임새가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다양하게 이렇게 소개되는데 이 제품은 아직 수입처가 아직 정해지지 않아서 수입사가 정해지지 않아서 오늘 잠시 나와 있는 걸로 전 알고 있고 여튼 이따가 맛을 천천히 제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보시면 너무 고급진 패키지에 디종도 있나요? 머스터드하고 그리고 이쪽에 보시면 머스터드가 있는데요. 병이 너무 예쁘지 않아요? 아니 예뻐서 병도 안 버릴 것 같은데 이 제품을 한번 소개해 주실 분을 모시겠습니다. 여기 앞에 너무 멋진 제품들은 뭘까요? 요거는 포멜이라는 머스터드 전문 브랜드고요. 모지방에서 생산된 그 17세기부터 생산된 그 유서 깊은 머스터드 브랜드예요. 그래서 저희 메인 제품은 그냥 홀그레인 머스터드. 요게 제일 기본 머스터드고요. 요거 같은 경우는 꼬냑으로 만든 홀그레인 머스터드예요. 그리고 이 제품 같은 경우는 트러플이 들어간 트러플 머스터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또 요런 제품들 같은 경우는 뭐 샌드위치를 드시거나 아니면 뭐 스테이크를 드실 때 같이 곁들여서 먹으면 되게 뭐 고급스러운 풍미를 느끼실 수 있는 그런 제품들입니다. 똑같은 머스터드겠지 했는데 풍미가 되게 좋아요. 트러플 향이 너무너무 좋아서 이거 되게
되게 맛있네요. 저는 원래 요거를 저번에 사서 먹어봤었어요. 수업에도 사용했었고 저는 원래 새로 보는 브랜드는 모두 사요. 그래서 맛을 항상 보는데 오늘 또 옆에 보니까 요 머스터드 제품 위에 트러플 제품도 있어요. 패키지도 너무 심플하고 맛은 굉장히 좋을 것 같은데 요 제품도 혹시 같은 출입처신가요? 플랭땅이라는 트러플 플랭땅. 전문 브랜드예요. 그래서 프로방스 지방에서 좀 선별된 엄선된 그 트러플을 토대로 저희가 뭐 트러플 원물뿐만이 아니라 이런 트러플 오일, 뭐 비니거 아니면 치, 뭐 이런 너츠 같은 종류도 다양하게 좀 이렇게 취급하는 트러플 전문 브랜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트러플 하면 예전에 이렇게 원물로 저도 트러플 굉장히 좋아하는데 원물로만 이렇게 나왔었는데 요즘에는 오일부터 시작해서 파우더까지 너무 다양해서 요즘엔 레시피도 문화가 점점 발달하고 있어서 다양한 형태로 수입되는 이런 식자재 때문에 정말 맛있는 요리를 마음껏 해먹을 수 있어서 너무 좋아요. 패키지도 되게 예쁜데 사실 패키지 예뻐서 사는 경우 되게 많잖아요. 근데 사실 이런 제품들은 유서가 깊을 뿐만 아니라 맛도 그만큼 굉장히 깊어요. 프랑스 제품들 하면은 패키지는 말할 것도 없고 사실 그 안에 내용물들이 너무너무 멋져서 소개해드릴 수 있는 좀 영광이랄까? 그런 걸 좀 갖게 돼서 스스로도 뿌듯하고 너무 감사해요. 혹시 뭐 시식할 수 있는 게 있을까요? 우선 이런 트러플 감자칩이고요. 이것도 시식을 가능하시면 편하게 시식하면 돼요. 네. 편하게 봉투에 담아가면 안 돼요? 얼마든지 가져가시면 돼요. 맛있어요. 네. 맞아요. 요즘처럼 파티 시즌 되면은 좀 사워크림만 찍어 먹어도 굉장히 맛있을 것 같은데요? 그죠? 정말 맛있어요. 그래서 오늘 자세하게 설명해 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은 불어 발음을 아주 멋지게 읽어주시려고요. Le groupe Épicure avec trois marques, 네. Albert Ménès, Spice Herbs and Seasoning, Sanchou, French Ketchup, 네. and La Patelière, Pastry and Bakery Ingredients from France. 네, 지금 세 개 브랜드를 한꺼번에 갖고 네. 계시고요. 네. 알베르 메네스 같은 경우는 잼이랑 뭐 오일이랑 향신료부터 네. 다양하게 복합적으로 하시는 브랜드고 센슈 같은 경우는 프리미엄 케첩이나 뭐 소스, 뭐 바비큐 소스라든가 그런 네. 것들을 하시고 계시고 라파트리아 같은 경우는 베이킹인데 이게 푸드 서비스에서도 사용이 될 수 있고 리테일 쪽에서도 사용될 수 있는데 리테일의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뭐 꿀리라든가 네. 뭐 향료라든가 그런 바닐라, 슈거 같은 게 있어서 홈베이킹에도 충분히 사용할 수 있는 제품들이에요. 아니 이쪽에 들어가 계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you can walk for me. Yeah, huh? right. That's really good. She's good. Yeah. She's good. 아, 제 생각에는 지금 오늘 여기에 이렇게 있는 모든 식자재가 사실 가장 기초적인 식자재일 수도 있어요. 저는 원래 케첩을 별로 안 먹습니다. 아주 즐기는 편도 아니고 그렇게 썩 좋아하지 않는데 오늘 이 케첩은 항상 밖에 맛이에요. 정말 건강한 맛이라고 할까요? 저희 조카도 케첩을 안 먹는데 아마 이거는 먹을 것 같아요. Et la chose très particulière avec nos ketchup, c'est que on fait pas simplement de la tomate, on fait également de la betterave et de la carotte. 센슈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독특한 게 단순히 이제 토마토 케찹만 있는 게 아니라 에스펠레트라고 아키텐 지역 쪽이나 그쪽에 유명한 그 고추 품종이 있거든요. 네, 그거를 넣어서 사용한 제품들도 있고 비비큐 소스가 굉장히 소스도. 많을 것 같아요. 이거는 제가 사용해봤어요. 이런 식자재가 사실은 이런 허브나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에서는 요리에 다양하게 쓰이지 못해서 저는 네. 그거를 소개하는 중이거든요. 사실은 네네네. 그래서 아마 제가 오늘 이렇게 네. 소개를 해드리는지 모르겠는데 이것도 네. 지금 많은 관심을 받고 있나요? Pour le barbecue déjà pour la Albert Ménès 향신료 같은 것도 네. 수입사분들한테 벌써 연락이 이제 관심이 많았고 그리고 이것도 굉장히 인기가 많았다고 해요. 프랄린 스프레드. 노트르나 뭐 다른 셰프분들도 많이 사용하는 제품인데 프랄린 같은은 사실 견과류잖아요. 네. 견과류로 만든 페이스트인데 네. 특히 마카롱에 제일 사용하기가 적합하다고 해요. 팟 더 피스타치오. 이거 같은 경우는 똑같은 건데 피스타치오. 100% 나추럴. 이건 100% 내추럴이고 색소라든가 뭐 추가 첨가물이 안 들어간. 제가 그래서 사실은 그 맛을 얘기하고 싶었는데 마땅히 떠오르는 단어가 없어서 사실은 보통 이런 거 시판이 우리나라에 수입된 거나 그런 것들을 보면 인위적인 좀 그런 향들이 조금 있어요. 근데 얘는 굉장히 내추럴한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아황산염이라든가 네. 아니면은 뭐 색소라든가 첨가제 같은 거를 사용하지 않고 전부 다 건강하게 만든 것들이에요. 사실 이런 다양한 식자재들이 많이 와야 우리나라 식문화도 굉장히 많이 발달할 텐데 항상 좀 아쉬운 점이 있었거든요. 요즘 부쩍 많이 느는 것 같아서 좋은 것 같아요.
조금씩 이제 코로나 지나고 꿀이 되게 맛있어요. 꿀이 학교 다닐 때 많이 만들어 봤어요. 필수적으로. 망고. 망고. 망고 특유의 이상한 향이 있는데 그거가 많이 안 나요. 아, 그 설명을 할 수가 없어. 근데 되게 깔끔하고 맛있는 것 같아. 꿀리가 다 맛있는 거에 비해서 좀 더 이게 동남아 망고를 네. 써서 이렇게 했다고 하는데 좀 더 그 맛이 어떻게 보면은 망고를 이런 꿀리나 그런 거로 썼을 때 좀 인공적인 맛들이 좀 날 수 있는데 이분들 같은 경우는 자연적인 재료들을 활용하다 보니까 좀 더 그 망고 본연의 맛이 깔끔하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오늘 아주 탐나는 제품들. Like it? 다 이거 챙겨가고 싶어. Yes, of course. You like it? Yes. 이거는 지금 실제로 사용하고 있거든요. 감사합니다. Thank you. 선물 받았어요. 맛있는 꿀리 이거 갖고 뭘 만들지? 인터뷰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Thank you.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You have to learn French. Okay. 아, 이번에 지금 소개해드릴 건 메종 브레몽이라고 아마 인플루언서들 사이에서 굉장히 자주 썼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도 사실 그래서 구매했었던 기억이 나고 실제로 저희 집 아일랜드 식탁 위에 굉장히 다양한 종류의 브레몽 제품이 있어요. 제가 맛본 것 중에 오렌지와 레몬을 제가 맛을 봤던 것 같아요. 아마 이쪽에 있지 않나요? 이건가? 사실 남부 휴양지 쪽에서 프랑스 남부 휴양지로 유명한 지역에서 생산된 발사믹 그리고 콘디멘토 아마 생소하실 거예요. 하지만 꽁글러라면 콘디멘토가 뭔지 아마 다들 아실 것 같고요. 일단 요 자세한 내용을 전문가 분께 요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메종 브레몽은 남프랑스의 프로방스 지역에서 소량으로 수제식으로 만드는 회사예요. 200년 된 회사입니다. 그래서 발사믹이 특화돼 있고요. 올리브오일 과 스프레드들 굉장히 맛있고 신선하고 네 독특합니다 맛이. 아, 제가 개인적으로 이거 화장품병처럼 너무 예쁜 거예요. 아, 이 설립자가 네. 록시땅 네, 설립자예요. 맞아요. 제가 찾아봤더니 네 올리비에 보소. 그죠. 그래서 아, 그런 이미지가 좀 네. 비슷한 느낌이 들어서 네 맞습니다. 색깔도 이렇게 풀어주신 것도 너무 좋고 저는 예전에 먹어봤던 게 이 오렌지하고 그 다음에 레몬 맛을 먹어봤어요. 레몬, 아 레몬이요. 콘디멘트를 먹어봤는데 네. 이거 시식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있나요? 아 시음 아, 네 압구정동에 네. 아네스라는 저희 오프라인 매장에 있습니다. 네 그래서 거기에 방문하시면 무료 샘플도 드리고 네 맛을 시음하고 경험해 보실 수 있습니다. 너무 병도 예쁘고 맛도 굉장히 좋아요. 사실 우리나라는 맛을 보고 살 수 있는 그런 제품들이 그렇게 흔치 않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 사실 디자인이나 패키지의 의존도가 굉장히 높아요. 그리고 또 프랑스 제품이 유독 패키징을 굉장히 잘하잖아요. 네. 그래서 아마 더 손이 많이 가지 않을까. 오프라인에서 쉽게 사실 수 있으면 참 좋은데. 아, 저희 백화점에도 지금 입점돼 있습니다. 네. 더현대 여의도에 들어가 있고, 반얀트리 네. 아난티 리조트에도 네. 들어가 있고. 아주 고가의 럭셔리한 곳에 집중적으로 들어가게 되는군요. 여기 되게 다양한 이런 제품들, 스프레드 제품들이 있는데 이것도 혹시 맛볼 수 있을까요? 너무 네. 패키지가 너무 예뻐서 뜯기가 아까운 것 같아. 네, 거기서 맛보실 네. 수 있고 네. 또 대표 선수가 피스타치오 스프레드인데 아, 네. 대부분 그 땅콩 버터나 네. 그런 그 초콜릿 유들을 누텔라 같은 네네. 그런데 저기는 피스타치오 100%의 올리브오일을 넣었기 때문에 네. 굉장히 건강하면서도 맛있습니다. 집들이 네. 선물 같은 것도 굉장히 좋을 것 같고 여튼 혼자서 먹긴 되게 아까울 것 같아요. 빨리 알려주십시오. 아,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까워서 그러신 건 아니고요. 아닙니다. 달콤한데 톡 쏘는 맛이 있어요. 그러니까 네. 오래돼서 혀를 말면서 톡 쏘는 이건 약이다 싶은 그런 맛? 정말 맛있어요. 아주 강하지 않아서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이게 숙성하면 될수록 네. 좀 더 부드러워진 것 같아요. 모든 향이나 그런 게 잘 어우러진다고 할까? 네, 그래서 훨씬 더 부드러워진 것 같아요. 주머니에다 담고 갈까? 요거는 이제 피스타치오 스프레드라고 해서 네. 여기는 피스타치오랑 색깔 너무 예뻐요. 그쵸? 네. 그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을 섞어서 네. 만든 제품이거든요. 빵에 발라 드시면 되세요. 생야채 찍어 드실 네. 때 맥주 안주로 되게 좋아.
맛도 정말 좋아요. 정말 다양해요. 레몬 커드도 있고요. 팔구도 있고 라즈베리 정말 여러 가지 제품이 있어요. 너무 맛있는 제품, 좋은 제품이라서 또 선물하기도 너무 좋은 비주얼이라서 아마 되게 마음에 들어 하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올해 엄청 인기가 많아서 오래 기다렸다가 이제 거의 차례가 생겨서 들어가는데요. 무알콜 샴페인이에요. 근데 정말 술 맛이 나요. 무알콜인데 술을 마시는 거랑 별반 차이가 없어요. 그냥 즐거운 거죠. 제가 한번 요거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실 아주 멋있는 신사분을 한분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Maison Goubet, nous créons depuis 15 ans des cuvées spéciales sans alcool. 지금 15년 된 브랜드인데요. 이제 그 브랜드를 창시하게 된 계기가 이제 와인을 마시는 어떤 그 즐거움을 그 술을 마시지 못하는 분들께도 좀 나눠드리고 싶다는 그 마음에서 시작됐고 이제 뭐 임산부랄지 운전을 하시는 분들도 쉽게 마실 수 있는 그런 와인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보르도에서 이제 재배한 포도를 가지고 만든 와인들입니다. 무알콜이고요. 네. 아, 저 개인적으로 보르도 와인 굉장히 좋아해요. 물론 아주 자주 마시진 않지만 사실 제가 운전을 해야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 보니 그런 파티 자리나 이런 데 잘 가지 못할 때가 많아요. 그런데 사실 정말 파티할 때 이런 거 준비해서 많은 친구들이 같이 즐기면 참 좋을 것 같거든요. 근데 아까 제가 시식을 살짝 해봤는데 저는 술을 마시잖아요. 술 마시는 거랑 그렇게 특별히 다른 느낌을 못 느꼈는데 이게 한국에서는 혹시 소비자분들이 어디서 구매를 하실 수 있는지 혹시 좀 소개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우선 한국에 수입자가 있으셔서요. 네. 이제 구매 가능하시고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신 이유는 조금 더 이제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제품 판매를 그리고 이제 각각의 가진 그 포도 품종의 이제 그 특징 뭐 세미용 그다음에 카베르네 소비뇽 이런 이제 제품들의 그 품종의 어떤 특징을 느끼실 수 있다고 네 그렇게 강조를 하시네요. 네. 너무 감사합니다. 무알콜이라고 다 뭐 한 가지 종류만 있는 게 아니라 품종이 다양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한번 맛을 보려고 하거든요. 되게 맛있어. 멜론. 스파클링. 오! 그건 뭐죠? White wines. 주스 같다. 주스 같아. 애플 주스 같다. 꼭. Strawberry. 안녕하세요. 되게 좋지 않아? 이런 좀 논 알코올 음료가 있다는 거 되게 좋은 것 같아요. 특히 와인도 색깔도 너무 예쁘고 맛과 향도 굉장히 좋아서 대표님께서 직접 지켜보셔서 멋져요. 감사합니다. 메르시. 오늘 이쪽엔 시트롱 마카롱이라고 굉장히 색도 알록달록 노란색으로 굉장히 예쁘게 꾸며져 있는 여기서 꼭 봐야 되는 책이 어떤 게 있을까요? 아, 가장 많이 찾는 건 페랑디 조리 용어 사전인데요. 우리나라엔 꼬르동블루가 제일 유명하지만 네네. 페랑디가 사실 좀 전통이 네네. 되게 그렇죠. 깊은 학교거든요. 네네. 그다음에 라루스 그랑라루스 요리백과 네네. 이것도 있어요. 저 책 네. 지금. 그리고 여기 가져온 와인백과 있고 그 인스타에 세드리 그롤레라는 파티시에가 있잖아요. 네. 그분 책도 저희가 독점으로 계속 하고 있거든요. 위식 잡학 사전. 아, 저 번역 이거 너무 재밌을 것 같아요. 이 책은. 네네네. 여행 진짜. 가기 전에 꼭 한번 읽어보고 맞아요. 가시는 거 추천할 깨알 정보가 것 같아요. 가득해요. 아, 그래요? 참여해 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감사합니다. 네. 사실 저 인지하지 못했는데 오늘 패키지가 너무 예뻐서 이건 뭐지 하고 봤는데 굉장히 맛있어 보여요. 저 커피 저도 굉장히 좋아해요. 즐겨 마시는 정도가 아니라 물보다 많이 마시거든요. 근데 오늘 이 커피 비누 아닌가 싶을 정도로 비누나 화장품일 아닌가 싶을 정도로 너무 패키지가 예뻐요. 요거 간단하게 설명을 조금 제가 잘 몰라서 한번 부탁드려보려고요. 저희는 때르드 카페고요. 네. 프랑스 스페셜리티 브랜드로 매일 다른 에스프레소 원두를 네. 사용하는 게 특징이고요. 오늘 준비된 콜드브레 원두는 오레티거든요. 이 친구는 되게 크랜베리, 라즈베리 그런 와이니한 산미톤이 특징이고요. 한번 드셔보시겠어요? 아, 네네. 저 한번 먹어볼게요. 네. 왜냐면 브로셔랑 좀 가져가야겠어요. 네, 브로셔 다 준비되어 있으니까. 얘는 산미가 조금 느껴지네요? 네, 맞아요. 핸드브로를 준비해서 좀 그런 게 느껴지실 거예요. 얘도 산미가 좀 있는데 얘는 약간 끈적임이 있어요. 방금 전에 요거하고는 약간 다르게 제가 커피 전문가는 아니에요. 커피를 즐겨 마시지 머리로 마시는 사람이 아니라서 여튼 마셨을 때는
에스프레소로 마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1호점이 양재역이고요. 아, 네네. 2호점에 지금 도산에 지금 가오폴 중이라서 네네. 많이 놀러 와주세요. 맛은 굉장히 깔끔해요. 두 번째 마신 게 저는 훨씬 더 깔끔하고 좋은 것 같아요. 커피가 굉장히 많잖아요. 사실은 다들 각각 가지고 있는 특성들이 취향에 맞게끔 골라서 드시면 될 것 같고요. 아마 양재점이랑 곧 도산점에도 오픈한다고 하니 그 소식 접하면 제가 알려드릴게요. 일단 인터뷰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번에는 프랑스 구르메 맞죠? 네. 프랑스 구르메라고 제가 알기로는 최소 10년, 11년은 된 것 같거든요. 이제 내년이면 10주년이에요. 그죠? 네. 일단 저희가 직접 만드는 것들 먼저 소개를 해드릴게요. 직접 만드는 것들은 프랑스 샤키테리 제품이에요. 그래서 프랑스 분들이 국내에 직접 모셔가지고 수제로 만드는 것들이고요. 그래서 고기도 국내산 무항생제 돼지고기를 이용해서 주요 제품들을 많이 만들어요. 예를 들면은 잠봉드파리 같은 경우 많이 나가는 저희 베스트셀러 중에 하나고요. 이번에 새로 나온 신제품 트러플 잠봉 같은 경우에는 여기 잠봉에 실제 이탈리아산 트러플을 넣어서 만들었어요. 그리고 이제 다양하게 예를 들면은 소시송 같은 경우 건조육 같은 경우도 많이 만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소시송, 프로슈토, 뭐 초리조, 론조, 코카 같은 다양한 샤키테리 제품 직접 수제로 만들고 있고요. 베이컨이나 판체타 이런 애들도 돼지고기를 이용해서 많이 저희 집 냉장고에 리에트 있어요. 네, 리에트도 이제 한국에서 찾기 힘든 제품일 수도 있는데 저희가 직접 무항생제 돼지고기 이용해서 인공 감미료를 넣고 만드는 것이 아니에요. 리에트는 부드러운 살코기, 발라먹기 부드러운 그런 스프레드 형식이고요. 빠떼오 꼬냑 같은 경우에는 여기 돼지고기랑 돼지 간이랑 꼬냑이란 술이 들어가서 센 술이랑도 잘 어울리고 이제 샤키테리 종류 좋아하시는 분들이 팬이 많아요. 네. 이거는 푸르니에 캐비어라고 프랑스 캐비어. 네네. 프랑스에서 직접 철갑상어를 양식하고 생산하는 굉장히 역사 있는 푸르니에 양식장이에요. 요즘에 한국에도 굉장히 좋은 식자재들이 많이 나오는데 프랑스 캐비어 저는 사실 처음 맛봤거든요. 맛이 굉장히 풍미가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예, 평소에 푸르니에 캐비어 품질이 평가를 좋게 받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자신 있게 수입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저는 요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이런 식자재를 그냥 먹는 것보다 뭔가 요리와 매칭하는 걸 사실은 즐기는 편이거든요. 파티 요리로도 지금 연말 연시에는 사실 제일 좋은 게 솔직히 캐비안 뭐 그냥 빈 캔만 올려놔도 좀 파티가 엄청 뜨거워질 것 같지 않아요? 여튼 프랑스 구르메에서 맛있는 샤키테리 그 다음에 캐비어를 판다니 꼭 한번 들어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감사해요. 네, 감사합니다. 작년에 이어 두 번째로 열린 푸드 익스피리언스 제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두 번째고요. 이번에는 시연부터 엄청 꼼꼼하게 잘 봤습니다. 제가 초대된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프랑스의 식자재를 다양한 분들에게 소개하는 그런 임무를 맡았는데요. 요 앞에 보시면 제가 정말 정말 즐겨 사용하는 제제파크에서 수입하는 게랑드 소금부터 저쪽에 이즈니 아이스크림까지 너무 다양한 제품들을 그리고 프랑스 하면 늘 생각하잖아요. 질 좋은, 유서 깊은. 저희가 먹을 수 있는 다양한 식자재들이 이렇게나 많습니다. 그리고 질 좋은 프랑스 제품, 다양한 식자재를 이용해서 아주 맛있는 요리를 하는 건 그리고 알려드리는 건 제 임무니까 앞으로도 많은 시청 부탁드리고요. 더 다양한 루트를 통해서 소비자들에게 마음껏 소개될 수 있는 그날까지 열심히 홍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